자, 다음 한자는 기후후 보겠습니다. 그래, 이 글자가 그래 기후후라는 글자인데 우선 요거 제후후 요거 보겠습니다. 그래, 요거 원래 요 글자는 이제 그래 관역을 뜻했다 합니다. 그래, 화살 같은 거 쏘고 이제 맞추는 그 관역, 그래 관역후인데 요것이 이제 그래 그런 거와 관계돼서 제후후가 됐는데,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사람을 한 사람 더 붙였다 합니다. 그래서 해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그래, 강의 들은 해석. 그래. 관역에 화살이 잘 맞았는지 아닌지를 이제 지켜보는 사람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람인, 그리고 인별을 한개더 붙이는데, 요렇게 쓰면은 글자가 좀 이상하니까, 그래서 이제 요걸 한 개를 요렇게 이제 요래 선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요것이 이제 그래 이제 기후후가 됐는데, 그래 요것은 이제 그래 원래 요거에서 이제 뭐랄까, 그래 관역을 잘 지켜봐야 하듯이, 그래 농사를 지을 때는 그래 하늘의 그 날씨나 기후를 잘 그래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,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후후 이렇게 이제 나왔다 합니다. 그래 기후후. 자, 그런데 이제 기후를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래 이제 하늘의 날씨 이런 걸 이제 보면은 이제 망보다 이런 뜻도 나오겠습니다. 그래, 그래서 이제 요 기후후에는 그래 망보다 이런 뜻이 나오고, 이제 그리고 이제 기후가 어떻게 변하다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조짐도 있겠습니다. 조짐.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것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도 하겠습니다. 그래, 기다리다. 그래서 요게 이제 그래 기후후라는 뜻도 있지만, 그래 망보다는 뜻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조짐이라는 뜻도 있고, 그 다음에 기다리는 다른 그런 뜻도 있다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기후후로 쓰이는 것은 언제입니까? 그는 그대로 기후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, 기후에 쓰이고, 또는 뭐 철새를 후조로 한다 합니다. 기후후 세조. 그래서 이제 철새를 후조로 한다. 이런데 이제 기후후가 쓰이고, 망보다는 이제 그래 보면은 이제 여기 뭐랄까, 여기 그래 물리칠척 뭐 또는 뭐 내칠척이 있겠습니다. 그래 물리칠척 또는 내칠척이 있는데, 여기는 이제 망보다 하는 그런 뜻도 있답니다. 그래서 요거 이제 뭐 측후 또는 측후병 할 때는 망보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다 합니다. 사진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측후, 적의 형편이나 지형 등을 정찰 탐색하는 일. 그래서 이제 또는 측후병의 준말, 이렇게 하자 측후. 그 다음에 이제 조짐이라는 뜻도 있겠습니다. 그리고 조짐이라는 뜻은 이제 징후, 이런 징후를 나타냈다 이때 쓰겠습니다. 그래, 요것이 이제 불을 징 되겠습니다. 그래, 불을 징, 불을 징인데 뭐 징발하다고, 불을 징인데 요게서 이제 그래 조짐 징이란 뜻도 있답니다. 그래서 징후, 그래 어떤 징후, 그래 어떤 일이 일어날 조짐, 그래 징후 이렇게 되겠습니다. 또는 뭐 그게 이제 뭐 뭐랄까, 그게 이제 정후군, 뭐 정후군 할 때도 이게 대한다 합니다. 정후군. 그리고 뭐 어떤 정세나 징후가 일어나는 무리로 원인이 명확하지 않는 병적인 증상이나 현상 등을 통틀어 이름할 때, 그래 이제 정후군 할때 이제 그래 정세정. 그래 정세정에서 정후군, 무리군, 그래 정후군 이런 데 대한다 합니다. 그러면 기다릴 후로 쓰이는 경우는 뭡니까? 그래, 우리가 어떤 후보 선수라든지 아니면 뭐 후보가 있겠습니다. 그래, 그때는 그래 이제 기다릴 후가 되겠습니다. 그래, 기다릴 후. 그래서 이제 기울보. 그래, 기울보 해서 이제 뭐 깁는다. 그래, 바느질 하듯이 깁는다 할때 기울보 해서 후보. 그래, 후보 이렇게 쓰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기호 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